그리고 착자감 자체는 세미립 체어 같은 느낌인데요? 아, 아니네요. 착자감 자체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아, 오늘이 정말 의자가 많죠? 의자 리뷰입니다. 네, 그냥 의자 리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의자, 무슨 의자입니까? 스틸케이스에서 나온 립체어. 제가 한 4년 전쯤에 제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메인 의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의자입니다. 네, 이 의자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하니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스틸케이스 정식 수입 업체, 네, 프론티어 코리아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정말 오래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제품군들까지 해가지고 딱 찍어야겠다. 그리고 어차피 오래 썼으니까 이 후기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할 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영상을 찍을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바로 아 더러워! 하판 오염! 하판 오염이 보면 좀 많이 심하게 됐죠?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사실 여러분 의자가 하판 오염이 될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습관 자체가 약간 이게 있어요. 이렇게 좀 자주 안 씁니다. 이렇게 맨발로 있는 상태로 그걸 그 발 이렇게 다 쓸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니까 그 먼지가 다 여기 패브릭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이제 4년간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원래 연락을 했었어요. 이 AS를 받으려고 그 AS 영상을 원래 찍으려고 했어. 연락을 했었는데 그냥 더러워진 거잖아요. 요거를 벗겨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아예 하판 자체를 싹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대충 그때 구매했던 의자 가격에 한 20-30% 정도였던 거 같아요. 뭐 한 30-40% 이 정도 나왔어가지고 제가 좀 애매한데? 해가지고 그냥 안 했었습니다. 그냥 청소 업체 불러가지고 그냥 그 패브릭 있잖아요. 소파 같은 거 청소해주는 그런 거 업체 불러 청소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새로 의자를 받게 됐다. 제품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이거 새 거 저희 집에 하나, 사무실에도 하나, 이제 촬영용 의자. 여기 이제 사무실을 이사 오고 나서 촬영용 의자로 이 친구를 썼었어요. 이거 쿠팡에서 얼마였지? 3만원? 이게 처음 쓸 때 은근히 좋았어요. 아, 진짜 가성비 진짜 개쩝니다. 근데 지금 소리 들립니까? 소리. 아, 이게 뭔 짓을 해도 소리가 안 없어지더라고. 여기 밑에 제가 윤활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요걸로 이제 촬영을 하다가 촬영할 때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삐걱 이러니까 촬영할 때 이 흐름이 끊기면은 약간 내가 정지가 오거든요. 그게 계속 와가지고 이 의자는 저기 구석대기 갖다 놓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용도로 쓸 의자를 사용 가능하면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의자로 주셨습니다. 이 의자가 허먼밀러 에어롬 같은 경우가 메쉬 의자죠. 근데 메쉬 의자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도 메쉬인 거야. 근데 제가 메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제 선호에는 좀 안 맞긴 한데 이 친구 앉아보니까 독특하더라고. 아무튼 이 의자 얘기는 좀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 일단 요거는 그래서 촬영용 의자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라인업들을 싹 보내주셔가지고 이 의자들 이제 리뷰하는 거랑 제가 이 앉았던 립체어 4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 그리고 돈 받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타사 비교. 이거는 로지텍에서 예전에 이제 지원을 받았었던 허먼밀러 엠바디 로지텍 에디션. 여기 이제 눈쟁 PC방 있죠? 눈쟁 PC방 제 메인 자리에 이 친구를 놓고 한동안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몇 개월 썼죠? 느낌 뭐 장단점들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 의자인 이 립체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왜 이걸 계속 쓰고 있냐? 이때까지 다른 의자 다 앉아봤어요. 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친구가 짱이에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하면 이 친구가 진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엠바디 쓰면서 느꼈던 단점이 하나가 헤드레스트 없다는 거. 이게 헤드레스트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헤드레스트가 불편한 게 장착이 되는 제품들도 일부 있는데 립체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도 딱히 그렇게 막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북목을 유발하는 헤드레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오래 의자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목을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헤드레스트가 없는 이거 있잖아요. 엠바디 쓰면은 목을 쉴 수가 없어요.
이 의자에는 저는 앉았을 때 6시간 초과해서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목이 좀 아픕니다. 근데 헤드레스트가 없다고 했는데 엠바디 같은 경우도 헤드레스트 달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로 아틀라스라고 그거 달 수 있는데 그거 국내 안 팝니다. 직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립체어 사실 그 착자감 하나만으로도 끝인데 이게 의자에 기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높이 조절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등받이 넘어가는 걸림을 걸어주는 이게 최소가 한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고요. 한 이 정도? 이렇게 고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도보다 살짝 앞으로 해서 약간 게이밍 그 느낌 있죠? 그걸 고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보통 한 3단계 정도까지 상황에 따라서 풀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끝단계까지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는 누워서 쉴 때 이게 헤드레스트가 같이 있으면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약간 휴식 타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 이제 돌려가지고 풀었는데 장력이 너무 예를 들어서 약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낭창낭창한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그리고 뭐 하판 땡기는 거랑 뭐 등등 사실 하이엔드 의자에서 되는 것들은 기능을 다 되는데 안 쓰잖아요. 사실 이거 조정되는 거는 실사할 때는 거의 뭐 큰 의미는 저는 못 느꼈었고 이 허리 같은 경우도 한 번 조절을 하고는 크게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되지만 거의 쓸 리는 없다. 그리고 4년 동안 쓰면서 유지 보수를 한 거라고는 여기 닦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좀 많이 올랐더라고? 패브릭 버전이 188만원, 헤드레스트 달면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죽 버전, 이 친구가 이제 가죽인 버전 230만원이고 헤드 달면은 248만원. 가죽으로 바꾸면 이 착자감이나 이런 게 패브릭에 비해서는 전 조금 더 구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유지 보수성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때타는 이런 부분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게 패브릭 버전이 없거든요.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몸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다 있으니까 사실상 저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때가 탈 일이 잘 없지만 헤드는 무조건 때가 타게 돼 있습니다. 패브릭으로 쓰시면은 오염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죽 버전 같은 경우가 그런 오염에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다 싹 다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근데 프레임이 알루미늄 버전인 것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국내 구매가 원래 제가 살 쯤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직구 옵션 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구를 하시면 사실상 AS 하기도 그렇고 뭐 불편하실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써도 저는 딱히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휘거나 한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말이 플라스틱이지 짱짱합니다. 그냥 튼튼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거 합판만 교체 나중에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10년 후기 이런 거 나중에 보지 않을까 싶고 잠깐만 이거 좀 좀 느낌이 다르다? 쿠션감이 좀 다르네요. 쿠션감이 좀 죽은 느낌인데 이거 세핑은 소리도 안 나고 엉덩이 이거 합한 쿠션감 자체도 다르네요. 이게 스펀지가 여기 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합판 바꿔보고 나서 한번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판을 바꿨는데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합판이 이게 이 스펀지가 이제 4년이 됐으니까 노후가 돼서 그런 걸 테니까 근데 쿠션감이 다르긴 하네. 세핑이 나머지 라인업들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가장 먼저 요 친구는 가격 색상 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이거랑 다른 색상 하나 더 있는데 그게 226만원짜리 이게 조금 더 비싼 거고요. 스펙상으로는 싹 다 메쉬인데 약간 독특한 게 여기 메쉬가 있고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그 우리 흔히 메쉬 의자 앉았을 때 약간 그물망 위에 앉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는 좀 많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패브릭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앉았을 때 그 메쉬 네들이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빨간색 있죠? 빨간색 얘는 패브릭인 것 같고 검은색 얘가 메쉬고 이 파란색 얘도 패브릭 같은데 아무튼 패브릭이랑 메쉬랑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똑같은 메쉬인데 그 뭐 소재가 다른 걸 수도 있긴 한데 흔히 말하는 그 메쉬 의자에 딱 앉았을 때 느낌이랑은 살짝 좀 다릅니다. 착자감 자체가. 근데 이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올 메쉬 같은 경우는 오염에 강하다는 게 사실상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패브릭 소재인지 아니면 메쉬인데도 보풀 있는 그런 느낌인 건지는 물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뭔 소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 친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 돌리고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게 보인다? 요거 움직이는 거 느낌이 좀 다르네. 근데 이 친구도 비슷하게 기능 될 거 되는 거 같고 이게 높이 조절 같네. 야 의자 이게 등 같은데 이거? 역시
이건 돌리는 거네. 오, 엄청 고급지다. 등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이게 헤드레스트가 없는 친구다 보니까 구조가 막 뒤로 확 안 넘어가게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기능이? 아, 얘도 이거 되네. 오, 얘는 근데 이게 느낌이 엄청 부드럽다. 이게 밑으로 세게 하면 빠질 수도 있구나. 올리는 것도 많이 올라오네요, 좀 얘는. 엄청 유연하게 받쳐주는 느낌? 메쉬 의자다 보니까 통기성이 립체어보다는 훨씬 낫다. 근데 통기성이 있으면서도 또 착자감은 뭔가 가득 찬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마우스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은 살짝 걸릴 수도 있는 구조? 이게 립체어 같은 경우도 사실 립체어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게 게이밍을 할 때 이 마우스 같은 경우 쓰다가 반동 제어를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다가 책상의 한계점까지는 무조건 손이 내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닿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사실 단점이긴 합니다. 게이밍 의자로서는 얘 엠바디의 장점 같은 경우가 뒤가 이렇게 완전 파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왼쪽으로 온 상태로 반동을 끌어친다고 했을 때도 손이 전혀 걸리지 않죠. 이 부분이 전혀 걸리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와도. 그래서 게이밍을 할 때는 이 친구가 그 부분에서는 좋긴 한데 나머지가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거의 받은 지 좀 됐는데 잘 쓰고 있고요. 이 다음 비싼 거, 제스처. 이것도 립체어 할 때 제가 눈여겨봤던, 그때 같이 봤었던 친구입니다. 얘는 팔걸이가 독특하네. 앞뒤로 요 정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야, 요 정도면 팔걸이 이렇게 해도 게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올리고. 아무튼 이 친구도 이제 립체어하고 동일한 패브릭입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가 동그랗게 깎여 있는 구조고 이 친구는 거의 일자로 된 형태의 패브릭 의자입니다. 기능이 얘도 많네. 여기 돌리는 게 두 개나 있어요. 이게 높이 조절 같은데? 오! 이게 높이 조절이고 얘는 하판 조절이 돌려서 하는 거네요? 이리로 돌리면 하판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뒤로 돌리면 하판이 뒤로 가요. 이렇게 요 정도 하고 이게 등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돌렸을 때가 푸는 거고. 오! 지금 거의 확 넘어가죠? 이 판 있죠? 이 판 여기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요. 넘어가면서도 약간 허리를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이 이중적으로 구조로 돼 있는 건 느낌? 이 뒷판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래를 내리면 제일 이제 등받이 쫄 수 있고 등 느낌이 뭔가 아까 칼만이랑 립체어 느낌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쟤들은 곡선으로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으며 얘는 그런 게 없고 이 판 자체가 그냥 딱 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헤드레스트 구조를 좀 자세히 봅시다. 헤드레스트가 아까 걔들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구조가 여기가 움직이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 그리고 이 높이 조절, 요렇게 높이 조절이 따로 되는, 완전 이렇게 키가 조금 작다 하더라도 목 지지하는 느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조금 이제 키가 크다 목을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 근데 이 친구는 헤드레스트가 패브릭이네. 패브릭 헤드레스트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일체감이 있다. 그리고 소재 자체가 닿았을 때 느낌 자체는, 이 끈적끈적한 느낌 자체는 없다 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오염에 좀 취약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스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패브릭이 190만원, 가죽이 240만원, 헤드레스트에 패브릭을 하면 204만원이고 헤드레스트 플러스 가죽 하면 251만원. 그러니까 헤드레스트가 필요 없다고 해서 떼면 190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알려드리는 의자들은 비싼 의자, 셋 다 이제 거의 200만원 육박하는 제품이니까 사실상 의자의 끝판왕급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소개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60-70만원대 끝판왕 200만원짜리 의자를 가시기 전에 고민을 하는, 나름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을 만한 제품군들이 보통 속해 있는 게 한 50에서 100 사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시리즈 1이고 시리즈 2입니다. 생긴 것 자체는 비슷해요. 백이 살짝 다르고 손잡이가 다르게 생겨먹었죠. 이 두 개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66만원, 시리즈 2 74만원. 살짝 더 시리즈 2가 비싸다. 그리고 착자감 자체는 세미 립체어 같은 느낌인데요. 합판 모양부터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착자감이 아니네요. 착자감 자체는 다릅니다. 네, 생긴 것만 비슷했네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착자감이고 이렇게 앞뒤로 조절은 되고요. 팔걸이는 좌우 앞뒤 되고 높이 조절되고 웬만하면 되는 느낌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립체어 느낌이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등판은 여기까지만 올라오네요. 여기까지 허리 여기까지. 바닥은 패브릭이잖아요. 근데 등이 이거를 메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메쉬가 아니고 이거는 좀 통풍이 잘 되는 패브릭 같은
시리즈2도 착자감 그냥 하판이 똑같은 것 같네요. 허리 부분이 좀 아까 모양이 다르다고 했는데 허리 부분 보시면은 약간 플라스틱 같은 애들이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얘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받아주는 느낌이네. 얘가 조금 더 푹신한 느낌으로 받쳐주고 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받쳐주는 느낌? 넘어가는 느낌은 아까 칼막이랑 비슷한데? 그리고 팔걸이가 립체어 거랑 완전 똑같아진 느낌인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취향 차이 정도로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 보급 이렇게 라인 두 개를 보여드렸고 여러분이 사실 의자는 사실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는 노드라는 제품이에요. 강의실 같은 데 있어야 될 것 같은 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 받침 거 여기 이제 딱 놔두고 팔 받침 자체도 이건 플라스틱으로 여기 딱딱하게 그냥 돼 있는 거고 이 밑에 이제 집 놔둘 수 있고 360도 돌아가진 않고 가격이 88만원인데 B2C로 파는 제품이 아니고 B2B로 최소 MOQ가 10대랍니다. 여러분들이 살 의자는 아니고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앉아봤을 때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립체어 선택 잘했다. 4년 전에 립체어 선택 잘했다. 같은 가격대 제품인데 얘가 다르네. 패브릭 헤드레스트를 굳이 가지고 싶다 하면은 제처밖에 지금 선택지가 없을 것 같고 근데 굳이 패브릭 헤드레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그냥 립체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촬영용으로는 얘가 진짜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오래 앉는 것보다는 잠깐 앉았을 때 좀 편안함, 통기성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가르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색상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약간 빨간색, 이렇게 보면 보라색. 그래서 색상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색상 선택을 해보시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4년 동안 립체어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 같은 회사의 제품들 이렇게 알려드렸고 경쟁 제품 이제 엠바디까지 해가지고 알려드렸고 의자를 사실 때는 50만원 언더 의자 중에서 적당한 거 잘 골라서 쓰시다가 한 번에 급하면 올라오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샀을 때 159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4년 동안 쓰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돈 추가로 들어간 게 지금 단 한 분도 없죠.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AS 기관총까지 쓰는 데는 막 부셔지거나 그럴 염려는 딱히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12는 AS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쓰면서 저 진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데도 허리가 막 딱히 크게 나빠졌다고 하는 부분 없거든요. 안 좋은 의자 써가지고 허리 작살나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스트리머분들 허리 작살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의자는 무조건 비싼 거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치어 앉아볼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찾아서 여기 가셔서 한번 앉아보세요. 다른 의자는 다 앉을 필요 없어요. 진짜 좋습니다.